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이가 되게 어리게 보인다. 저요? 응. 맞아요. 그치? 네. 되게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전 보러 오나? 아,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. 보고 싶은 게? 네네. 뭐, 네 어린 나이에 전 보고 싶은 거 딱 들어오네. 왜? 남자친구. 어? 맞아요. 남자친구가 도망갔어요. 남자친구 찾고 싶어요. 네. 가슴속에 딱 그러는데? 맞아요. 그래? 어? 왜 남자친구가 도망갔어? 아니, 제가 사실 이제 남자친구랑 사랑을 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사랑을 나눴는데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어요.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의 아기가 생긴 거죠. 아가가? 네. 저희 아기가 생겨서 이걸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어요. 아기 생겼다고? 네. 근데 이 남자친구가 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. 저랑 같이 키워야 되는데 연락 두절되고 피하는 거예요. 그 남자친구도 어리게 보이고 본인도 어리게 좀 어리게 보이는데. 네, 맞아요. 그치? 네. 그 남자친구가. 네. 그리고 본인 그렇게 안 좋아한 것 같은데? 아, 근데 사랑하니까 같이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진짜 사랑했다면 그 아이를 책임져야지 도망가지는 말았어야지. 그러니까요. 걔가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맞거든요. 뭐가? 저랑 둘이 같이 나누고 그 아이가 맞거든요. 근데 자꾸 아니라고 자기 이러면서 연락 두절되고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. 남자친구가 아기를 자기는 못 키운다는 소리잖아. 네. 어. 근데 너 있잖아. 네. 그만 거지 말았지. 왜요? 아닌데. 너 남자친구 아예 아니잖아. 맞아요. 진짜 맞아요. 너 남자친구 아예 아니잖아. 아니 진짜 맞아요. 네가 그 남자친구 아이라고? 저 얘밖에 없어요. 저. 네가? 네. 이 남자친구 아이 키라고? 네. 너 이거 차가 네 머리통을 철 수가 있어. 똑바로 대졌대. 너 그 남자친구 아예 아니잖아. 너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남자를 잡기 위해서 네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가 본데 네가 진짜 그 남자를 잡으려면 똑바로 말을 해. 왜냐면 내 눈에는 네가 한 사람만 사귀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, 저 사람, 이 사람, 저 사람 밤만 되면 바꿔가면서 자면서 어? 너 솔직히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잖아.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남자친구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. 남자 사랑하면 당연히 근데 섹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성관계로 맞아. 아니 너는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그리워서 어? 그냥 너는 여자친구보다 남자가 좋아서 그냥 네 닥치는 대로 만약에 술 한잔 먹으면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너 요강 갈래. 남자들은 습성대로 다 그렇지 않니? 너 그냥 따라가잖아. 그치?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너는 사랑이 아니라 너 잠자리가 그리워서 이 남자 저 남자 어울렸어. 근데 맞아 네 말 들어. 임신했어. 근데 결론은 너가 지금 임신한 그 아이가 누구 아이라는 걸 네 자신도 모르는 거야 지금. 안 그래? 아 근데 사실 진짜 모르긴 하겠어요. 모르겠어요 잘. 근데 그럼 똑바로 말해줘. 어디서 거짓말 치고 지랄해. 아 근데 맞는 거 같아서 저도 말씀. 아니거든? 너도 아닌 거 알고 있거든? 아 맞는 거 같은데. 아니? 너 이제 날라간다고 했지? 어떻게 해야 돼? 너 지금 남자친구 잡기 위해서 이 남자친구 진짜 그 앞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재미로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 네가 정말로 너도 모르게 정이 들여버린 거야. 그치? 근데 사실 진짜 잡고 싶어요. 붙잡고 싶어요. 걔. 높은 수지? 아 근데 그냥 밝은 거죠. 사람이. 이게 밝은 거야? 네 그냥 높은 수인 거죠. 이게 밝은 거야. 또라이야? 세상을 쉽게 보고 간단하게 가야죠. 세상 쉽게 보고 간단히가? 그럼 너 남자친구 너 그 남자친구가 원하지도 않고 그 남자친구 얘기도 아닌데 그러면 너는 그 남자친구 얘기를 나서 그 남자친구한테 가는 게 쉽게 가고 세상이 밝은 거야? 어 걔도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? 내 자식을? 네 자식을 걔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? 같이 키우다 보면 정도 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너 또라이 맞구나. 너 남자친구 너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미 도망갔어. 그치? 근데 네 혼자 지금 그 아이를 뱀으로 그 남자친구 아이도 아니야 지금. 아닌 아이를 갖다가 너 혼자 그 아이를 낳아서 남자친구 지금 발목 잡으려 하는 거잖아. 아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러죠. 같이 살고 싶어요. 같이 키우고 싶어요 진짜. 걔 너무 좋아요. 야 상또래 같은 년아. 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야. 아 근데 같이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요? 아니 같이 열심히 살아도 있지. 그건 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나무 얘기를 같이 임신해서 남자친구가 그래도 또 니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니 혼자 짝사랑을 해서 어? 나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네. 남자친구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임신해서 왜 그 사람 발목을 잡아서 같이 산다고 니 혼자 좋다고. 아 그 남자는 니가 싫다는데? 아 근데 같이 어차피 사랑을 나눴던 사이기도 하고 그 친구의 진짜 자식이다 생각하면 되지 않나? 와 그 남자 자식이다 생각하면 돼? 뭔 개소리야!
그, 니 혼자만, 아, 그 남자 자식이다 생각하고, 아니지. 네. 너는, 아, 너는 아니지. 너는 알고 있으니까. 그 남자, 너는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고, 그 남자는 네 말대로 이해하면, 네. 그냥, 너 자식이니까, 네. 어, 나도 책임지고, 네 얘기도 책임지라. 그 뜻이잖아. 같이 이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거지. 그건 네 생각이야. 그럼 어떡해요. 야, 네. 남자친구가 너가 싫대. 설령 그 얘기가, 자기 얘기라도, 어? 자기는 남자친구? 네. 그냥 네 그 얘기도 싫고, 너도 싫대. 그냥 그 남자친구 늘 사랑했던 게 아니라, 그냥 한순간에 불장난 했을 뿐이야. 아, 쟤는 이 남자도 주고 저 남자도 주고 남자친구도 그걸 본 거야. 아, 쟤 나가 건드려도 되겠구나. 너 넘어오겠구나. 쉽게. 너를 쉽게 주는 아이니까. 아, 아닌데. 다 응? 사랑했어요. 그 니 혼자 생각이라고. 뭔 말인지 알아? 너 진짜 푼수네. 아니에요. 너 개푼수네. 개푼수. 아닌데. 어? 아닌데. 그래서 니 잘 들어. 네. 그 남자친구가 그래서 네. 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, 니란 존재가 싫은 거야. 어? 그리고 너 사랑해본 적이 남자친구 전혀 없어. 없는. 나쁜 애네요. 왜? 날 사랑하지 않는데 왜 같이?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자면서 네. 너 남자들 이 남자 저 남자 잤을 때 사랑해서 자니? 네. 그러면 그 남자 한 사람만 자고 한 사람만 책임졌어야지. 그래서 얘한테 정착하려고 하는 거지. 이 남자한테? 네. 헐. 와, 얘 스토커네, 오리지널. 아, 어떡해요, 그러면. 와. 야, 네. 내가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 것 같아. 네 또라이께. 아니에요. 내가 너한테 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. 네. 새로 있는 생명을 갖다가. 네, 네. 그런데 어른으로서 무당으로서 충고하고 싶은 말은 네. 물론 네 남자친구가 너를 잤던 것도 네. 잘했다는 것은 아니야. 네. 근데 네가 같이 어? 너도 같이 유혹을 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넘어간 걸로 보여. 네. 그치? 근데 한 번 잔 것 같고 너 지금 그 남자친구 발목 잡고 있는 거야. 내 말 틀려? 모르겠다고? 네. 그러면 너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. 네. 넌 또라이의 푼수야, 스토커에. 안 그래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? 네.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남자친구 애기라고 빡빡 우기고, 어? 그냥 애기 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다. 그게 네 생각이야? 네. 어떻게 하면 좋냐, 이거를. 응? 어떻게 할까요? 난 답 못 내려줘. 어. 난 답 못 내려줘. 야, 여기에서 글 뻔히 봤는데, 너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살아. 만약에 남자친구 아이라면, 네. 한번 내용이라도 해봐라. 그러겠는데, 지 애도 아니야. 네. 네가 그걸, 어? 감추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? 어? 그쵸. 응? 근데 뻑 보고 있어 들어간다고? 가고 싶다는 거죠. 너 상또라이야. 어? 너 원래 성격이 또라이니? 아니요, 저 아닌데. 너 성격 또라이야. 어? 너 나한테 지금 우긴 자체도 또라이인 거야. 어? 어떻게 하니? 이 나이, 어린 나이에. 네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해? 벌써 이런 어? 못돼 처먹은 마음부터 배웠어. 너 인생부터 너 마음부터 다시 너 마음부터 다시 곤쳐 먹어야 될 것 같고 네. 너 그 남자친구 너 절대 원하지 않아. 너 착각하지 마라. 알았어? 네. 응? 알겠어요. 왜 빡빡 우기지? 가 들어가 산다고. 아니 다시 생각해 볼게요. 그래 너무 인생 한 인생 네. 그 아도 잘못했어. 네. 그 아도 잘못했지만 아닌 것 같고 발목 잡지 네. 마라. 알았냐? 근데 아기는 키울 거예요. 아기는 키운 것은 네 마음대로 해. 네. 그치,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그 남자친구 아이라고 하지는 말하라는 소리야. 그리고 네 그 있잖아 만난 남자들마다 다 머리카락 뽑아다 다니면서 네. 제가 검사를 한번 해봐라. 그래야 네가 누구 아닌지 알 거 아니냐. 해볼게요. 아, 어떻게 보면 불쌍 얼뚱한 한심하다. 나 너 전복이 싫어. 스트레스 받아. 응? 죄송하진 않는데 네. 아니 그럼 빡빡 우긴 게 말 되니?